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물컵입니다. 익산 서바이벌 게임장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액션아미사의 AAP-01 모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아미 AAP-01 모델은 액션아미사의 오리지널 본체 모델입니다. 14만원대의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이며 연발 기능이 존재하며 뛰어난 성능을 가진 피스톨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팀원 강탈 모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살한 상대팀을 자신의 팀원으로 소생시키는 모드입니다.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저는 팀원들과 빠르게 러쉬를 하였습니다. 상대팀의 리더를 아군이 사살하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아, 여기 있을 것 같았는데 딱 이거 있었네. 블루팀 리더가 사살당하면서 게임이 노랑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빠르게 러시하였습니다. 블루팀이 전멸하면서 블루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후 AAP-01 모델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탄창의 호환성 이슈가 조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마루이나 케이지웍스 탄창을 사용시 아예 호환 불가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작동 불량이 일어나게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른 분에게 가장 호환성이 좋다는 위사 탄창을 빌려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중앙으로 천천히 돌입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대팀 후방을 치러 복도 쪽으로 진입합니다. 아군이 정 리더를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스쿼드 팀원 강탈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판과 같은 모드이며 4개 팀으로 진행되는 모드입니다. 저는 노란색 팀으로 부활한 뒤 다른 팀을 잡으러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푸신 분들! 이리 죽은 거. 아, 이렇게 다시 또 이거 귀속하는 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블루팀으로 부활한 저는 다시 노랑팀을 잡으러 갑니다. 오, 쉣! 이리 와. 이거 터치를 해야겠어, 터치를 하면.
다음 라운드도 스쿼드 팀원 강탈전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신 한 번만 소생이 가능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아! 이거 서로 조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터칠 때가 기다려야 돼. 안 돼! 나 되게 싫어! 아! 되게 싫어! 되게 싫어! 아! 안 돼! 노랭이다 이제. 뒤다 뒤다 뒤다. 아 안돼! My friend! 아아 준서! 게임 오케이. 게임 시작합니다. 3, 2, 1. 다음 라운드는 개인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간 지역이 방사능 지역으로 선정되어 저는 다른 구역으로 빠졌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듀오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라운드에 KJ웍스 KP13F 모델을 추가로 들고 아킴보로 게임을 플레이하였습니다. 리스폰하기 전에 심판에게 방패를 하사받고 다시 게임에 투입되었습니다. 뒤에 넣어주세요.
앞뒤로 포위당한 상황이 되어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빠르게 복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공일 모델의 후기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가성비 및 성능도 뛰어나며 가스 효율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탄창의 호환성 이슈가 조금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훌륭한 권총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